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아침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걸 보고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것저것 제가 강사로 오기 아직 참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오긴 했습니다만 제 안에 여러 가지 수정과 반복과 밤을 새우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한 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깨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제가 한 분 한 분 일일이 다 뵙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저에게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저에게 마음에 하나님 계속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찬양인도하신 목사님 찬양인도하시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비가 온 것처럼 계속 제 안에 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많은 수고와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또 얼마나 많이 지쳐 계실까. 가제는 개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겨자씨 성경연구원에 있는 어떤 한국지부의 총무가 아니라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양주시에 파송받은 장유석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라오스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또 어디죠? 한 군데?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종족과 함께 사역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그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들과 사역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저는 선교사 같은지 사역의 시간들을 거듭할수록 그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변한다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순종하겠다고 살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 말을 알아듣긴 했는지 확인해보면 오케이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개척한 것이 이제 올해 꼭 8년 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 못해서 더 배우고 싶어서 미국에 잠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 생각에 많은 전환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열정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열정이 뜨겁겠습니까? 개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성도들은 힘들었습니다. 목사가 열심히면 성도들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열심을 내시면 성도들은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무엇을 자꾸만 내가 주체가 돼서 이 사역들을 끌어가니까 성도들이 번아웃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더 못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순종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된다. 찬양에도 있지 않냐. 일어나 뭘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바쳐서 저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거 부르면서 저를 막 불태웠습니다. 그래 같이 불타 죽자. 이게 순교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지상의 교회를 그렇게 한번 세워보자. 다 경험하셨죠? 누가 먼저 번아웃 될까요? 제가 먼저 번아웃.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요. 제가 허리 28 사이즈까지 입었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살이 막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제 이게 아니구나.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어떻습니까? 그가 사울일 때 어땠습니까? 열정을 다했습니다. 유대주의자로서 그는 예수 믿는 이단들을 잡아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왜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사역 현장에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더랬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들의 주장 다 그렇게 옳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저의 사역 가운데에도 제가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나아갈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너무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인이시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이 제 안에 있은 뒤로부터는 프로그램을 의지하거나 어떤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중보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저보다 어찌 보면 더 험난한 현장 속에 사역하실 텐데 제가 저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저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네가 짐을 져라. 오진환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저는 여기 있는 프로그램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왔습니다. 설교 준비해라 해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와서 막상 프로그램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여비를 저희 교회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참 감사하게 막 챙겨줬어요. 그런데 목사님 딱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캐시 체인지를 한 거 그 달러로 체인지한 금액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제 주머니에 몇 달러가 드는지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밥 사라! 아멘 했는데 계산해보니 딱 맞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 주머니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모임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계속 뜨거운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저희 교회는 우사입니다. 소 키우는 우사 아시죠? 저희 장모님이 30여 년 소를 키우시던 우사를 개조해서 만든 게 저희 교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스레트 지붕 아시죠? 제가 아까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죠? 스레트 지붕인데 가끔 여기저기 비도 셉니다. 양동이 받쳐놓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저에게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서재에 구멍이 뚫렸어요. 제 서재 위에는 그 석고보드 아시죠? 저희 위에 뚜껑을 석고보드로 교육관을 씌웠는데 한 켠이 제 서재입니다. 석고보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해서 구멍이 뚫린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발목까지 빠지더라고요. 물을 걷어내면서 그랬습니다. 에휴, 목사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책 다 젖었어요. 어떡해요? 괜찮아. 너무 감사하지 않냐? 너네 TV에서 영화에서 보던 거 지금 해보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 저에게 청년들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저런 목사님한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뭐도 안 통하는 목사님. 저에게 청년들을 데리고 지난 3년간 필리핀에 있는 아이따 우리 친구들을 3년 섬겼습니다. 계속 매년 현장에 나가면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거기 갔다 오고 나면 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선교회를 갈 준비를 합니다. 저에게 8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다. 이 사역의 일념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또 해외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보라카이 한인교회에서 펼쳐지는 이 귀한 시간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힘이 되고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야 할 이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무엇을 합시다라고 하는 청요형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다수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교회 내적으로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 외적으로는 로마의 제국이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처럼
마음 놓고 복음을 선포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선교사님들과 같이 잠깐 식사하며 대화를 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잡혀갔답니다. 뭐가 뭘 잡혀갔다는 소리지? 자세히 들어보니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가 잡혀갔답니다. 감옥에 갔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잡혀가고 그의 동역자들이 잡혀가는 그 감옥에 여러분의 선교지에 함께 동역하는 그들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제 마음에 듣자마자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뭔가? 난 너무 편안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과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난 정말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제 아침에 저에게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잡혀가고 정말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의 삶이 너의 삶과 다르냐? 너는 저들의 짐을 얼마만큼 진다고 지고 있느냐?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느냐고 수고가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자리에 더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프로그램 맨 앞에 보면 매년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매년 모이셔야 됩니다. 매년 모이셔서 서로에게 응원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자.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가자. 누가 그 마음을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다잡고 다시금 힘을 내서 알지만 또 잡혀가고 또 핍박당할 걸 알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해야 돼. 선교하시는 지역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외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의 유학 시절에 한국 교회에서만 주로 사역을 하다가 미국의 한인 교회를 경험하고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인 교회 현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렇게 힘드신 걸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을 찾는데 사모님이 안 계세요. 한국에는 사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맨 뒷자리에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앉아 계십니다. 근데 미국 교회를 제가 경험했는데 사모님을 찾는데 사모님이 안 계세요.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주방이에요. 왜요? 사모님이 왜 주방에 계세요? 밥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전 어려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목회를 보고 자라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저는 태극기를 향해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겨. 내가 저걸 하느니 나가서 노가다를 뛰지. 전 절대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 사모님들의 위치는 항상 저래야 하는가? 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1년 내내 똑같은 옷을 입는가? 전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건 체육대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체육복을 입고 오셨대요. 보니까 양말을, 아시죠? 정장을 입으셨는데 넥타이만 풀고 그러고 축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한다. 제 마음에 그게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어찌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습니까? 아, 잊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다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되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다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되는 것이 교회고 선교지의 현실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한국도 한국교회도 그렇게 실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 정말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오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남리입니다. 오남읍의 인구는 약 5만 5천명 정도 됩니다. 저희와 인접해 있는 곳에 진접 신도시가 있는데 이 진접 신도시 인구는 약 9만 6천명입니다. 이 통틀어서 이 진접 오남 지역에 교회가 약 8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많지만 뭐도 많을까요? 저희 지역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지역에는 크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증인 모임 장소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있고 구원파도 곳곳에 있고 건물도 크게 지은 구원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 숨어있는 신천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활동들이 왕성한지, 합동축 교단을 걸어놓고 어디 교단을 걸어놓고 장로교를 걸어놓고 너무 신기했어요. 합동측 간판을 걸어놔서 나중에 제가 그 지역 임원이어서 교회 저희 지역 연합 행사에서 찾아뵙는데 여자 목사님이 나오신 합동측은 여자 목사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쭤봤더니 합동측에서 공부를 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진접 오남 연합회라고 하는 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약 25년 정도 된 연합회인데 제가 거기에서 4년 정도 임원으로 섬기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연합을 한다는 것, 교회가 연합을 한다는 것, 그것이 저의 이 타이틀이 너무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 배우고 싶어서 가입을 해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연합이 잘 안 됩니다. 큰 교회에서 연합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첫 때 많이 모였답니다. 해를 갈수록 해가 갈수록 모이지 않습니다. 수평이동 때문이죠. 모이지 않습니다. 80여 개 교회 중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약 이제 8년 되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는 다 해도 아직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매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역을 섬깁니다. 요즘에 겨울에 한참 유행했던 섬김인 쌍화탕 섬김. 쌍화탕을 무상으로 어떤 분이 대주셔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경비 아저씨들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사역들을 청년들과 함께 감당합니다. 또 커피를 가지고 방문하고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그들에게 방문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연합하려고 함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비 아저씨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 이렇게 안 하는데 거기 교회는 어디냐? 그래서 제가 지역의 위치를, 저희 교회 위치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나 거기 꿈이 있는 교회 잘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십니까? 거기 스레트 지붕 교회. 거기 예전에 우사였죠. 저희 교회는 확실히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스레트 지붕 우사였던 교회. 연합하려고 애랬습니다. 함께 하려고 애랬습니다. 연합이 참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각각의 결과들이 아주 자세히 사도 바울이 대조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과거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인생과 세상의 가치를 못 박은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왕이 되신 그런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 안에 그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소명을 받았던 그 시간과 그 곳이 있을 것입니다. 소명이 사명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사역지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이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이제 주님을 위한 삶.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 사실 저는 이번 인도 차이나반도 이 선교사 대회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형제요 우리 자매들의 연합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습니다. 보라카이 한인 교회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깝지 아니하기에 이렇게 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서 여러분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살피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전 정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이번 귀한 일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끝까지 성령을 따라 사행하십시다. 한번 축복하시죠.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만 더. 우리는 주님 안에 형제 자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보다 더 좋은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사도바울이 오늘 기록한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부름은 단순한 형제님, 자매님의 호칭이 아니죠. 정말로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 사도바울의 심정이 녹아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나 된 우리 모든 지체의 우리 일부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의 호소가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서로가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뭐다? 한 덩어리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말씀의 이 결론 부분에 6장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 안에 만일 무슨 일이 있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죠. 제가 목회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꾸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를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리고 찾아가서 오해도 풀어주고 뭐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안 되면 화도 내보고 마치 어린 신생아를 다루듯이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문제가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들이 어떤 법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은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범죄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죄, 또 악의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은, 습관적이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은, 예상치 못했던 죄가 드러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수, 저와 여러분도 실수하죠. 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강성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이십니다. 보성 벌교에서 뭘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자랑하면 안 돼요.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그 아버지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날 이때도록 제가 40이 넘었는데 목사님 나중에 저희 아버님 한번 만나주시죠. 아니 뭐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 어려우신가 봐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재채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지. 그게 그렇게 안 되신다. 제가 반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아니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됐나 봐요. 저희 아버지 참 대단하십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주십니다. 한 번은 제가 돈을 모으고 모아서, 신학생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모으고 모아서 시계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어떤 노인을 하나 보시더니 그 노인에게 풀어주셨다는 그날 드렸는데 그날 풀어주신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닮은 건 목소리밖에 없으니까 그걸 풀어주면 어떡해요. 너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풀어줬다. 계속 풀어주시게 이제는 5,000원짜리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늦게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4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잘 되는 사업을 다 때려치시고
그래서 말렸습니다. 아버지, 잘못 들으셨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음성. 제가 기도해보니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야. 가야 돼. 다 좋은데 저 장가 보내시고 가십시오. 아직 학생인데 아버지가 제 뒷바라지를 해줘야지. 제가 가만 보니까 목사님들 돈이 없던데 저 대학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다 주님이 하신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땐 그랬댔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물어봐요. 아빠, 다 주님이 하신다. 어쩔 수 없나 봐요. 배우님.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입니다. 아버지가 새벽 3시에 깨우세요. 얘야, 일어나라. 제가 사무엘입니까? 신학교 가시더니 불을 받으셔가지고 새벽 3시면 깨우세요. 1년 365일. 몇 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이면 한참 고민도 많고 사춘기고 공부도 하고 애인도 사귀고 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제 개인 생활이 너무 바쁜데 새벽 3시에 깨우시면 제 리듬이 깨지잖아요. 순종하고 일어나야죠. 안 그러면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 콜링을 받았는데도 소리 지르는 건 여전하신 거예요. 제가 한 번 안 일어났더니 새벽 3시에 동네가 떠나가기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자. 제 5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불 받으셨거든요. 일어나야 됩니다. 순종하고 3시에 일어나면 가자. 옷 입고 쫓아갑니다. 새벽 3시에. 저희 동네 가면 망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아십니까? 왜 사명을 받으면 공동묘지로 갑니까? 평범한 기도원도 많은데 불 환하게 켜진 안전한 기도원 많은데 왜 공동묘지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더 영적으로 충만해진대요. 이해를 못하겠으면 머리만 쓰던데. 쫓아서 아버지 쫓아가면 걸음이 빠르시니까 산을 엄청 빨리 올라. 전 중학교 1학년인데 아무리 달려도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큰 소리를 해요. 어디냐? 따라갑니다. 빨리 와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버지는 거기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본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손을 벌리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요. 매일. 거기 누구도 따라가요? 저도. 전 사명자 아닌데 전 부름도 안 받았는데 쫓아갔어요. 매일. 한 달은 눈이 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데도 오늘은 눈이 와서 안 가시겠지. 가십니다. 요즘엔 무릎이 아프셔서 걷는 걸 힘들어하십니다. 그때 너무 무릎을 꿇고 땅이 파여라 그 눈이 녹아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서 지금은 잘 걷는 걸 불편해하세요. 제가 한날 물었습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까지 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 다른 교회 목사님 보면 흰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 메고 참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가 붕이 안 됩니까? 아버지 뭐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란다. 나는 그분이 부르면 가야 돼. 다른 건 다 용서하시는데 교회 안 가는 거, 성경 안 읽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절대 용납을 안 하신다. 그렇게 제 어린 젊은 제 시절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곱게 잘 컸겠죠? 잘 컸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막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날은 앞으로 너의 미래에 후회가 될 날일 수 있다.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눌려있던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관하고 자살하고 생명을 끊을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무릎 꿇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손가락질만 합니다. 손가락질만 합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이슈가 드러납니까? 저도 참 뉴스 보기가 싫어요. 교회에서 누가 이랬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청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뉴스 보셨어요? 인터넷 보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이랬대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그럼 너도 나를 피할래? 아니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은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다행이다. 질 수 없잖아요. 너도 내 스타일은 아니다. 신령한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우리는 누군가를 잡아주는 말 우리는 직업상 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아닌 것처럼 그 사람과 나를 어떻게 합니까? 슬쩍 불리야. 선교사님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인생의 정욕이 없습니까? 세상에 죄된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다른가요? 제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나는 목사이고 저들은 성도여서 다르다라는 생각과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제하는 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럴 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함.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첫째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즉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누구를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교정시켜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아버지를 닮아서 되게 다혈질이었습니다. 굉장히 성향이 굉장히 급하고 아주 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와의 아내는 온유라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아 온유 그건 내가 약해지는 거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를 다운시키는 거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착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하게 나를 다운시키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내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결혼 초창기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야 물론 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면서 하셨겠지만 저는 못돼서 아내에게 막 화도 내고 막 그랬댔습니다. 근데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누가 이기는 겁니까?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날은 저희 결혼 2년이 넘었는데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싸움이 하고 싶어서 싸움을 걸어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싸움이 됩니까? 저 혼자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어느 날은 그랬대요. 나도 강성, 당신도 강성.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네가 참아라 그러셨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본인이 참기 시작했어요. 누가 옹졸해졌을까요? 제가 옹졸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희 아내는 계속 참고 저는 계속 화를 내요. 저는 이게 온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죠. 우리말로 통제된 능력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야생마를 기른 다음에 잘 훈련되고 나면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에만 따름. 저희 집에도 제가 훈련시킨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레오입니다. 오레오. 오레오 과자 아시죠?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인데 속에는요? 네, 저희 개가 다 까만데 눈만 하얗습니다. 그래서 오레오인데 얘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천방지축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송아지만 한 놈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막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더니 앉아!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이를 가지고 코에 딱 데려가 먹으려고 딱 했겠죠. 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기다려! 딱 그러니까 딱 기다려요. 이야,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게 플러스.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어떤 평신도 선교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요. 아예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요. 그럼요. 집사님이 한국말로 하는데 어떻게 말을 알아들어요. 따갈록으로 하셔야지. 그 따갈록으로 배웠대요. 그래서 막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요. 너무 답답하대요. 지들이 먹고 살리게 이렇게 살아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그렇게 안 한대요. 그 닭을 잘 키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서 알도 팔고 이렇게 해라 가르쳐줬더니만 가난 농군학교 가서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 오늘 갔더니 닭이 없더래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죽었다 그랬대요. 병들어서. 나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염소를 줬대요. 돼지를 줬답니다. 근데도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안 듣는다고 저놈들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온유하다고 설명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사실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아내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영적인 강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 저들이 안 바뀔까? 왜 안 바뀔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보내신 선한 이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피는 나 자신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들보가 있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먼저 살핍니다. 항상 먼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까? 나 같으면 어땠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 역시 얼마든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너 자신도 살피고 너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번째로 서로 짐을 집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짐을 지는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자격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저들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죠. 저들은 미개하다라고 생각했죠.
저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우리를 판단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판단했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짐을 지워주는 거에서 짐을 우리가 서로 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교인이 돼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의 사역지에 있는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지 말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들이라면 끝까지 그 상대방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짐을 져주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현장에 돌아가셔서 그들의 짐을 져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처럼 그들의 짐을 져주십시오. 때로는 답답하실 거예요. 때로는 그들끼리 분쟁도 하고 여러분 사역지 안에 때로는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바울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완성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함으로? 대신 저 줌으로 완성이 된다는 뜻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실천 없이 행위만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짐을 지웠습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얼마나 많은 짐을 제가 지워줬는지 몰라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 준수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짐을 더 얹어주는 것은 결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랑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우리의 주제처럼 예수님은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세리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죄인들을 이웃으로 삼으셨고 또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또 우리의 목양지에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이 있으시죠? 그 이웃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이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또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1번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요? MK들, PK들. 제가 PK잖아요. 저희 집 애들도 PK들이 자라고 있어요. Pastor Kids. 그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아빠, 엄마를 보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 사모님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 막내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입니다. 목사님들 자녀는 다 셋이죠? 여섯. 저희 교회는 제가 셋이니까 커트라인이 셋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목사님이 셋이면 넷부터 시작이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넷입니다.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사님들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선교사님이 나온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온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성공하셨습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저희 중간 딸이 중학교 1학년,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111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아이들이 한 번에 학교를 들어가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정신도 없거니와 정말 어휴, 예, 아시죠? 예,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막내가 굉장히 언어 쪽에 머리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한국말도 잘하는데 외국어도 잘해요. 여러분이 잘하는 그 잘함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영어로 나오는 영화가 나오면 자기도 막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자세히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아무런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뭐도 아닌 천국의 방언 같습니다. 계속 예,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계속. 이 아이가 근데 어른스러운 말을 참 잘해요. 이 아이가 어느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집에서 무조건 아빠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 아이들은 극존칭을 씁니다.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빠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아빠 제가 할게요. 한 번은 저희 막내를 데리고 마켓에 나갔는데 우리 막내가 아빠 저 이거 사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사도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 어우 쟤 존댓말 하는 거 봐. 너도 존댓말 좀 해 이러면서 자기 자식 그 아이는 고스란히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라는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희 아이가 그렇게 말을 참 잘하는데 집에서는 아빠, 교회에서는 딱 그래요. 저를 딱 보면서 목사님! 그 아이 앞에서는 목사여야 합니다. 목사님답게 하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답게 하지 않으면 저희 아이가 와서 그래요. 아빠, 교회예요. 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저희 막내 때문에 제가 가끔 잃을 뻔한 정체성을 찾곤 합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한 번은 저희 가족끼리 그냥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저희 아이가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우리 부모님들 참 많이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저희 막내한테 한 일주일 전에 아들아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고민도 안 해요. 목사?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너 지난번에 뭐 경찰 뭐 소방관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다시 물어봤어요. 다시 리셋하고 뭐가 되고 싶다고? 목사?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또 부르심이 있겠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웃입니다. 또 동시에 옆에 계신 남편, 옆에 계신 아내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사모님을 잃으셨어요.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이 딱 끝나고 입당 예배를 탁 드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그 목사님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목회자들 모임 때마다 그 목사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이라도 가서 손 꼭 잡고 사랑한다고 말해. 나는 부르고 싶어도 만지고 싶어도 고백하고 싶어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내 아내가 없어. 꼭 해. 목사님 참 바쁘셨거든요.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 보니까 사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선교사님들 사역지에서 많이 바쁘시죠? 아이들도 어쩌면 집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터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사역지에선 선교사님으로 목사님으로 하십시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저희 아들처럼 와서 아빠 교회예요 할지 모릅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저희 큰 아들은 참 사랑하면서도 참 마음이 많이 쓰이는 아들입니다. 저희 아이들끼리 셋이 이야기를 나누면 참 재밌어요. 저희 큰아이가 둘째 딸 막내 아들을 이렇게 놓고 탁 그 모임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둘째 딸 너 하연이 너는 그래도 아빠가 전도사님 때 태어났지? 강도사님 때 태어났지? 좋은 줄 알아. 저희 막내 아들한테 저희 큰애가 그럽니다. 야 하율 넌 아빠가 목사님 때 태어났지? 넌 천국이다. 형은 이사를 몇 번 다녔는지 아냐? 말도 하지 마라. 사역지를 몇 군데나 옮겨 다녔는지 몰라. 저희 큰아들의 상처죠. 저희 큰아들이 여기저기 미국도 갔다가 필리핀도 잠깐 보냈다가 한국에도 왔다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의 관계성이 너무 서로를 사랑한다. 요즘 저희 세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뭘까요? 가장 좋은 교육. 부부가 사랑합니다. 저희는 아이들 앞에서 일부러 더 물론 좋아합니다. 일부러 스킨십을 더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저희 방에 노크 없이 들어오면 기절을 하고 나갑니다. 아이가 벌써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준비하고 있다가 문 열 타이밍에 서로를 딱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애들이 문을 딱 열면서 아우 문을 딱 닫고 나갑니다. 나중에 보면 지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사랑해 힘들지? 오빠가 밥 해줄게. 저희 큰아들은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 장하민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신부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너무 잘 챙겨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저희가 사역이나 신방을 가면 또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챙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싸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혹시 의견 충돌이 왜 없겠습니까? 벌써 전초전이 딱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두 분이 손잡고 나가셔요. 저희는 그런 사인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사인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긁으면 나와. 뭐 이렇게 하면 뭐 화나고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인이 저희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인을 하면 밖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은혜롭게 손잡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긴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했던,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이렇게 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이웃을 판단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우월감이 아니라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지, 지금 내 상황과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돌아보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언하고 무엇인가를 할 것을 생각해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오늘 심는 것은 우리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심고 함께 모이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맺어야 될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죠.
진심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의 법으로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점검해라. 그리하면 자신 행동으로부터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근거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나 자신을 계속 점검하면 아 그래도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잘 살고 있구나를 계속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신의 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르치는 자들을 복수로 보는 것이 맞지만 본문에는 단수로 쓰인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위를 가진 자들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많으시죠? 여기에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매일 점검하고 또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주님의 종이 아니겠죠.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때 이제 곧 임하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신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라카이 한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많은 협력자들이 함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또 받고 우리의 사역지에 돌아가서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 우리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표현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라. 여러분, 목회자들의 모임에 참석하면 참 우리는 다 같은 동질감을 많이 느끼죠. 또 선교사님들이 모여 계시면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이시죠. 소통이 되어야 그러나 진정한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기대로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이야기를 듣고 과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함께 동역해야 할까? 너무나 막연한 이 현실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이것을 저는 배우고 이번에 느껴서 한국에 있는 지역사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벌써 응답해 주셨어요. 뭘까요? Money. 한 번에 응답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돌아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에게도 열심히 일해라. 축복을 받아라. 저는 뭐 이런 거 잘 안 좋아하긴 하는데 열심히 해서 축복 받아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오진아 목사님이 저를 여기 부르신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이런 스타일로 꿰어졌구나라는 스타일 알았습니다. 전 억울해서 저만 꿰일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 같이 꿰일 사람을 찾을 겁니다. 아멘하신 지역과 나라만 하는 것으로 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니까 노력할 겁니다. 찾을 겁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동역해야 될 동역자들이잖아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이 우리의 소통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서로가 정말 고민이 무엇인지, 저희 아내와 저와 어제 숙소에 돌아가 저희는 거의 뭐 한참 동안 피드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드려야 될까? 이번에 나눠진 그 팜플렛을 저희는 계속 봤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사역과 이 사역이 어떤 흐름으로 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뭘까를 고민했는데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한 번만 자랑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실용음악을 건반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개나 소나 다 피아노를 칩니다. 저희 교회는 강아지는 못 치는데 아이들은 저희 주일학교 청년부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4, 50명이 드럼을 다 칩니다. 어떻게 해야 빠른 방법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효과적인 반주를 할 수 있는지를 잘 효과적으로 가르칩니다. 아, 우리가 오늘 여기 오신 사모님들 아니면 또 학생들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레슨을 하자. 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오늘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벌써 자리를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을 한 17년 했습니다. 찬양사역을 17년 하면서 메인보컬과 드럼과 베이스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건반 또 드럼도 가르치고 베이스도 가르치고 다 가르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섬겨야 되겠다. 선교사님들이 뭘 필요하신지를 찾았어요. 아, 이걸 도와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그래서 이따가 이 시간이 끝나면 학교 사역 파트에서 그 섹션을 저희가 하려고 오진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는 오늘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심으려고 합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디스커션하고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공급을 나누고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좀 기대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 아래 살고 육체를 신뢰하는 죄악의 본성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이 세상에 썩어질 육신으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한 그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쫓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준수하였기에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우리 또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소통해야 할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랑의 표현과 어떤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씀한 9절과 10절 말씀의 청용으로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합시다. 권면하고 있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일들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일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9절에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둘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이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심은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역의 현장이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동역자분의 손을 꼭 잡으시고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발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가십시다. 그런데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특히 선교사님 부부들은 또 목회자 부부들은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둘 다 포기하겠다는 마음에 딱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납니다. 둘 중에 한 분이 다운되면 난 반드시 뭐 할 준비해야 됩니까? 업 할 준비하세요. 반대로 아내가 다운되면 나는 내가 또.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끝나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여보 나 이거 못해 못할 것 같다. 근데 사모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 우리 교회로 올래? 내가 2년 뒤면 은퇴해. 장 목사 네가 왔으면 딱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기뻐서 여보 저 목사님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 저 목사님 나 오래 해. 그래서 아내에게 아주 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오케이 할 줄 알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안 돼요. 아니 뭐 이렇게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남을지라도 절대로 안 돼요. 아내들은 무섭습니다. 창세기부터 남편들은 아내 말을 듣잖아요.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교만했고 한 명이 남을 때까지만 하자. 한 명 남으면 교회 문 닫습니다. 그리고 가자. 그때쯤 되면 제가 주님께 부름받을 나이가 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같이 이 길을 가시자고요. 주님께 우리는 부름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제 이 길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보라카이에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 비전을 나누고 우리 함께 사역을 나누고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인도차이나 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도 남양주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잘 수출시키겠습니다. 동역자들을 자꾸 만들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열방을 품어내며 오늘까지 사역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이 일정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다면 과연 우리의 사역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스케일로 내 프로그램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재정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처음 밟게 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뜨거운 첫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사역지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쳐있는 육신과 영혼이 이번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평안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과 시간 속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강력하게 묶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 되어 서로의 피로를 채우고 서로의 짐을 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하나 되게 묶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사역지는 다르고 우리의 환경은 다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고 주의 종들로 부름을 받아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로 만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서로를 힘을 주며 서로의 영적인 공급들을 나누기를 원하여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섬기는 국가와 또한 저들의 섬기는 사역과 저들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 보라카이 한인 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연합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